저는 삶을 실험실로 삼고 싶거든요. 실험실은 실패가 당연한 공간이잖아요. 뭐가 터지고 깨지고 삶을 그렇게 규정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예술의 가능성을 다양한 콘텐츠로 실험하고 있는 팀이고요. 여기서 CEO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요. 회화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한 게 사실은 좀 취업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볍게 시작한 발상이었거든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경영대학원을 좀 가게 됐고요.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돈을 벌고 있지 않는 거에서 오는 자괴감이 있었죠.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에 하나둘 입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즉흥적으로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요. 예술경영대학원생이 등록금 아까워서 만든 페이지였어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제목을 짜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술경영이 어떤 학문인지 책을 읽고 공부해서 막 정리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고요. 연봉을 익명으로 조사하는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막 돌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했을 때 많이 참여하게 되는지 뭐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기 시작했죠. 예술 쪽에서 콘텐츠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대표님이 저를 찾아와서 PM의 역할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어떤 날은 선물 포장하고 어떤 날은 촬영 현장 가서 이제 서포트를 하기도 하고 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진부한 얘기지만 책을 읽으면서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공부를 하고 일 잘한다는 PM들의 인터뷰를 읽다 보니까 나도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일해봐야겠다. 그렇게 회사의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회사에 함께 미션을 그려나가는 그런 일까지도 함께 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일이 많고 이런 건 안 힘들거든요. 팀원들이 동기부여를 가끔 잃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 온도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커리어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냐.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이런 위로보다 실제로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듣고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을 때 그걸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옹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어쩌면 일이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동안 잠깐 힘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그게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저만의 극복법이 있다면 작은 성공을 해보는 거예요. 저만의 작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같이 약속을 해서 이런 걸 하나 해볼 수도 있는데 목표나 기준치를 낮추더라도 한번 작게 성공해보는 경험이 다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자주 하는 거입니다. 저는 모든 상황에서 한 번에 무언가를 완성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조금 작게 시작해서 안 좋았던 점을 보완해서 다음 스텝을 밟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면역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빠르게 다음으로 갈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는 조금 나만을 생각해보는 관점을 가지면 실패가 더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실험실로 그냥 삼고 싶거든요. 실험실은 사실 실패가 되게 당연한 공간이잖아요. 과학실처럼 비커가 있고 터지고 깨지고 그냥 삶을 그렇게 규정하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내일 있을 일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일을 하나 상상하면서 자는 것 같아요. 뭐 또 기대되는 만남일 수도 있고 그냥 아 내일 점심 메뉴 이걸로 먹어야지 라는 사소한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기대되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잠드는 것 같습니다.